위클리 NCK 1라운드 마지막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주 또다시 김정균 코치의 분량을 대폭발시킨 SKT의 충격적인 패배가 있었습니다. 상대는 아프리카. 사실 어쩌면 예견된 패배였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아프리카 뒤에는 SKT의 킬러, 천적 강현종 감독이 있기 때문이었죠. 감독님이, 야, 감독님이 세계에서 SKT 제일 많이 이긴 팀인데? 2015 스프링, CJ가 SKT를 잡고 2015년 서머, 또 CJ가 SKT를 잡았고 2016년 스프링, 또다시 SKT를 잡고 2016년 서머까지 SKT를 잡습니다. SKT를 이기고 싶은 전 세계 게임단 여러분, 이제 강현종 감독님을 잡으십시오. CJ가 좀 잘하긴 하지만 제가 좀 잘해서 저만큼 좀 스킬 잘 쓴 사람이 없기 때문에 MVP에 오른 벤과 페이커의 오르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나 판타, 나르의 대박군과 NBA의 쿼드라 킬러 축제 분위기가 된 SKT. 하지만 그중 시무룩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혼자 고치 맞은 백무룩. 네,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상황에서 딜러를 뒤에 두고 쓱 피해버린 탱커 두 명이 잘못한 걸까요? 정답은? 제가 볼 때는 네. 세 명이 다 피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셋 다 피하면 된다고요? 야, 이거 페이커 너니까 그러지. 씨,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네, 이번엔 엑스펜션에게 솔로킬을 당한 듀크. 누가 봐도 아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이번 문제 좀 쉽네요. 이 장면은 당연히 솔로킬을 당한 쉔의 실수겠죠? 정답은? 쉔이 오히려 저기서 죽는 게 더 이득이에요. 죽는 게 이득이라고요? 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 우승해야 되나?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야 뭐 우승하는 건가? 역시 SKT답네요. 예, 한 사람의 죽음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역시 강팀 SKT. 그나저나 페이커 선수, 뭐 MVP 인터뷰 때 뭐 말하면은 이거 내가 잘해서 이긴 거다, 내가 잘한 거다. 굉장한 허세를 좀 부리시더라고요. 야, 딜 한번 봐봐, 이상해. 딜 안 했어요. 야, 근데 화면에는 너가 되게 멋있게 나왔어. 당연하죠. 화면에 잘했어. 근데 사실 듀크 선수 엄청 잘했는데 저는 사실 이거 MVP 듀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듀크, 뭐야? 누구야? 나야. 너야? 잘했어. 왜 너야? 잘했어. 그니까. 정판 승리 기여의 1등 공신은 아무래도... 그럼이었지. 네, 이번 썸머 시즌 꼴찌로 바닥을 헤매며 고통받던 CJ, 드디어 This is Shy! Shy가 출전했습니다! 와, CJ는 바야흐로 이번 시즌 완전 위기 아닙니까? 그냥 네. 완전 최대 위기! CJ는 내가 필요하다. Shy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CJ, 또 졌어요. 또 졌습니다. 와, 진짜 너무 세다. 너무 많이 나. 잘했어. 괜찮아, 이제 우리의 가능성을 보여줬어. 야, 가능성만 보여주는 거 아니야? 아, 얘들 고생했다.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가능성 보여줬잖아. 똑같은 말이다. 아니야, 아니야. 진짜 우리 가능성 보여줬어. 이상한 것까지 잘하다. 야, 하늘이 아, 그래? 아, 진짜 잘했어. 얘들아, 잘 싸웠다. 가능성. 아,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상관도 우승했다, 야, 잘했네. 아, 내가 잘했어. 진짜. 진기력 진짜 좋았어. 여기 왜요? 아니, 왜요? 왜요? 약간 심하게 못해. 나 울 사람 따로 있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우리 2라운드 진짜 더 잘할 수 있어. 창단 이래 최대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 CJ.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자, 위클리 NCK 1라운드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위클리 NCK에서는 당군의 상암 여행기가 이어집니다. 용산 탐방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엄청 고생했어요. 머리에 막 쓰고 하루 종일 두통에 시달려가면서 찍었는데 곧 다 편집됐어. 다 편집됐잖아요. 인정하십니까, 피디님? 그때 10분 나갔나? 재밌는 거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러기만 해봐요. 아직 다 오퍼브레이크입니다. 아무튼 상암 경기장을 이용하는 방법, 선수들과 경기장의 뒷얘기까지 제가 모두 파헤쳐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We'll be right back.